안녕하세요, 에코파워 팩입니다. 오늘 BMW 520G 차량이 거래였고요. 에코파워 팩을 장착을 했습니다. 자, 에코파워 팩 장착 위치는 제가 트렁크에 설치를 해드렸고요. 트렁크를 열었을 때 트렁크 공간을 100%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자, 배터리 위치는 이제 트렁크 바닥 컵을 여시게 되면은 이렇게 메인 배터리 위치에 있고 그 뒤쪽으로 제가 이제 에코파워팩을 장착을 해드렸고요. 자, 보시다시피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메인 입력단에 ANS 휴지를 이용해서 이제 안전하게 작업을 했고요. 보시면은 이제 출력단에도 제가 휴지를 이용을 해서 이제 2차적으로 안전하게 이제 배터리를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한 모델은 에코파워팩 10C 모델로 12V 입력만 들어오게 되면 14.7V로 승합을 시켜주는 차저가 안에 내장이 되어 있고요. 15A로 급속 충전을 해주기 때문에 약 40분 정도만 운행을 하시게 되면 100% 완충이 돼서 블랙박스 사용 전류값 320mAh 기준으로 했을 때 주차 녹화를 약 30시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이기 때문에 2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해서 5년 이상의 수명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에코파워팩은 현대해상 5억원 배상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KC 인증, KN40L 자동차 내장 인증, 미국 FCC 인증, 유럽 CE 인증까지 여러가지 인증을 받은 국내 최고의 배터리입니다. 자, 이상 에코파워팩입니다.